네, 사드 추가 배치의 여파가 전남으로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용객이 크게 줄어든 무안공항은 중국의 추가 보복으로 중국 관광객이 아예 끊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1년 전보다 70% 가까이 줄었습니다. 사드 배치에 반발하면서 중국이 지난 3월부터 한국 여행을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중국 관광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남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물론 동방항공의 베이징 정기선이 모두 끊겼고, 유일한 중국 노선인 아시아나의 상해 노선 탑승률도 3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 무안공항의 외국인 승객은 60% 이상 감소했습니다. 거의 한90% 정도 매출이 줄었다고 봐야죠. 길은 완전히 막혔죠. 그럼 이제 개인 FRT 관광객만 비즈니스 차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밖에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지방공항에 전세기를 유치하거나 외국인 여객을 모집한 여행사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사드가 추가 배치되면서 중국 관광객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남도는 동남아와 일본 등으로 시장을 넓히는 다각화 전략을 시도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그 단체 관광객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일본, 대만, 홍콩, 베트남 쪽에 동남아시아 쪽으로 해외 시장 다변화로 해서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국의 추가 보복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관광과 물류 등에서 대중국 교역 비중이 높은 전남 역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